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세의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주말이 벌써 또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푹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축구도 이겨가지고 아마도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는 화요일 새벽 4시에 이제 브라질이랑 한다고 하니까 그 브라질도 또 모르지 않겠습니까? 이긴 다음에 한일전이 성사가 되면은 그게 토요일 저녁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시간대가... 시간대가 진짜 말도 안 되죠. 한일전인데 토요일 저녁이다. 와, 이거는 진짜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꿈을 우리가 지금 현재 꾸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그 사이에 우리의 주식은 또 어떤지 그것도 봐야겠죠. 열심히 쉬었으니까 또 딱 10분 정도만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매주 기릿과 함께 오늘은 12월 4일 일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축구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대1로 이겼습니다. 포르투갈을 잡고 그리고 그 와중에 저쪽 반대편에서는 우루과이가 또 깔끔하게 2대0으로 이기면서 우리나라가 극적 진출을 해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당장 내일 이 주식들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교촌 F&B 제주맥주 똑같은 차트로 월드컵 수혜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쭉 올라갔던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둘 다 11월 21일 이때 고점을 찍고 쭉 빠진 흐름을 나타냈는데 그런데 우리가 또 극적으로 16강을 진출하다 보니까 이 두 개 기업이 갑자기 또 급등할 확률이 분명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식 아침부터 사야 될까요? 안 사야 될까요? 당연히 사면은 안 되겠죠. 물론 단타에 조금 자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러한 야수의 심장을 가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도전해보셔도 되겠지만 하지만 단타라고는 전혀 쳐본 적도 없고 이때까지 성공한 단타는 손에 꼽을 정도라면은 천하제일 단타대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당연히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그 응원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이번에 16강 갔다고 이걸 사는 건 조금은 아쉽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혹시나 기름들이 야 무조건 브라질 잡는다 한일전 한다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걸 노리고 매수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말려야 될지 안 말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한국이 브라질을 이길 거라고 생각한다면 적은 금액으로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확률이 그렇게 높지만은 않겠죠. 그러니 기분들 내일 당장 이 두 개 기업이 엄청나게 급등할 건데 그냥 아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구나 라고만 받아들이시고 직접 단타대회에 참여하는 거는 조금은 많이 어렵다. 리스크가 분명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대회는 선수들에게 맡겨놓고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이번 주에 0.1% 하락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위에서 머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는 그러한 짧은 박스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1% 하락으로 조금 하락폭이 있었습니다. 금요일날 많이 하락했죠. 무려 3.5%나 급락하면서 다시 또 121선 여기까지 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증시가 조금 더 하락한다면 6만원은 분명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59,000원 이 라인을 지킬 수 있을지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보합권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냥 힘이 없고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 나타내고 있네요. 이 부분을 지지한다면 당연히 추가 상승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매동은 들쑥날쑥합니다. 외국인이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왔다갔다 하고 있고 그리고 연기금은 하루 매수하나 싶더니 다시 또 매도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아직까지는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환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1302원까지 떨어졌고 이번 주에는 장중 1300원이 깨지기도 했었죠. 그리고 WTI는 79.98달러로 80달러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장기간 80에서 90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네요. 최근 들어 코스피 선물 매도가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우상향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과연 이번 주 이제 꽤나 많이 매도했죠? 이 매도세를 다시 매수세로 바꿀지 이 부분을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상승, 산타 랠리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죠? 그 반면 옵션은 매우 안 좋습니다. 콜옵션 계속 매도합니다. 매도세가 거칠어요. 또 풋옵션은 그 반대입니다. 살짝 고개를 드나 싶더니 다시 또 매도를 해서 외국인 또 한쪽 방향으로 베팅하는 게 아니라 여러 방향이 베팅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미국 다우 0.1% 상승, 나스닥 0.1% 하락, S&P 500 0.1% 하락으로 셋 다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차트를 보니까 꽤나 괜찮죠. 전략 후강의 흐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그러니까 당장 내일부터는 증시가 다시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조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가 처음에 출발이 안 좋았던 이유가 뭔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일자리가 나왔다고 하네요. 미국에서 일자리가 꺾이지 않으니까 이거 금리 추가 인상 또
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러한 걱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금리는 더 이상 큰 악재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미국 증시도 그냥 하루 조금 빠졌다가 쭉 올라가서 보합으로 마무리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 이러한 내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채권이 많이 떨어집니다. 쭉쭉쭉 하락해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3.492까지 하락했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4.0 위에서 놀았는데 그거를 뒤로하고 쭉쭉쭉 떨어지고 있죠.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쭉쭉쭉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코인은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코스피도 소폭 상승 이렇게 출발할 확률이 꽤나 높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증시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오르다가 최근 2주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증시, 이제는 산타를 향해서 시동을 걸 수 있을지 이번 주에 관심있게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지금 봐야 될 건 뭘까요? 맞습니다. 이번 주는 중국의 흐름을 관심있게 봐야 돼요. 주말 사이에 중국 방역 완화 소식이 많이 나왔으며 화장품을 비롯한 여행, 해운, 철강, 건설기계 등 중국의 영향을 받는 주식을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이라 다음 주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13일에는 CPI가 발표가 되고 14일에는 FOMC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 녀석들이 사실상 산타레를 만드는 마지막 열쇠이기 때문에 이걸 기대하고 이번 주에 증시가 오를지 아니면은 눈치 보기를 할지 그 부분을 월화 이틀 동안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라고 해야 될까요?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 5일 동안 가장 뜨거웠던 섹터인 화장품, 웹툰, 카지노, 여행, 임플란트, 철강, 메타버스, 은행, 중소형 건설사, 이 섹터들의 상승이 계속 나타날지 그 부분을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 연기금 외국인 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 무엇을 샀는가? 아모레퍼시픽, LG생건, 벌써 1등, 2등이 화장품에 꽂혀 있죠. 그리고 3등은 포스코홀딩스, 카카오, 두산밥캣, LG전자, 아모레쥐, GS건설, 코스모 신소재, 메리츠 화재 등등등. 철강, 건설기계, 화장품 이쪽에 많이 매수가 들어가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은 어떤가? 삼성전자, LG엔솔, 두산밥캣, 삼성SDI, LNF, LG노텍, 신한지주, 기아, 현대로템, SM, 현대차, 포스코케미칼을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분들은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크래프톤, 두산밥캣, SKIT, 고버스, 현대미포조선, 포스코케미칼, 레버리지, 고려아연, 삼성바이오직스, SK이노베이션, SK케미칼을 매수합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 뉴스 복습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뉴스는 5일 전 11월 28일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나온 뉴스, 무슨 뉴스가 있었나라고 봤더니 자, 중국에서 봉쇄가 계속 이어지자 중국인들의 분노가 폭발을 했다고 하죠. 전국 곳곳에서 방역 풀어, 이거와 동시에 시진핑 퇴진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중국이 빗장을 푸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요일에 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연준이 다시 매파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윌리엄스 연은 총재가 24년에나 명목금리를 내릴 것이다, 23년에 그런 기대감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증시가 살짝 흔들리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의 진심이라는 소리겠죠. 우주 관련주 과연 몇 년 뒤에는 어느 정도 올라있을지 그 부분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 유가가 110달러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내년 유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연준의 피봇이 공식화되었습니다. 파월 아저씨가 이야기를 했는데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게 타당하다, 12월 회의에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스닥이 무려 4.4%나 급등을 했죠. 과연 이 흐름이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질지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중국 대도시에서 방역 완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주가 급등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단기간에 끝날 호재일지 아니면 정책 기대감을 등에 업고 몇 개월 동안 갈지 관심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주요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G7 러시아산 원유 상한제 실시. 화요일 월드컵 브라질전이 열립니다. 새벽 4시니까 야, 이거는 봐야겠죠. 아침에 저 일어나서, 아니죠, 새벽에 일어나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 이용 소송 선고일이라고 합니다. 민주노총 총파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시끌시끌할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 3사 노조 파업이 시작이 됩니다. 최근 들어 이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현재 조선사업이 매우 좋지 않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수요일입니다. 위믹스 가처분 인용 결과 발표. 수요일 저녁까지 결정을 내린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위메이드와 위믹스 완전 천하제일 단타대회 계속 열릴 것 같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이번 주에도 변동이 있는 그러한 날이 될 수도 있겠네요. 국회 본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금요일입니다. 11월 미국 PPI 발표, 11월 중국 PPI, CPI가 발표가 됩니다. 과연 물가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을지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이의지 공동경제구역 파트2가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서울기리스는 넷플릭스에서 재밌게 봤는데 시즌1을 보셨다면 시즌2 나온다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입니다. 미국 혈액학회가 개최가 됩니다. 수소법 개정안이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주 수소 관련주 관심있게 봐야겠네요. 다다음주 일정을 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양자회의가 열린다고 하고, 그리고 미국 CPI가 13일날 발표, BTS 진 신병 교육대 입대 예정이라고 하네요. 14일에는 FMC가 열리고 그 다음에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이 개봉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12월 16일은 미국 선물 옵션 만기일 있다고 하니까 미리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활력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부터 9일까지 위에는 청약 일정, 그리고 중간에는 증시 일정, 맨 아래는 보호 일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용!